6월 17일 금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의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내일 일어났으면 하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우린 지금 떠나야만 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 일주일 세 번이라는 게 마냥 아쉬울 뿐이야. 난 매일매일 보고 싶은 문화 스튜디오 문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에서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오프닝에서요, 내일 일어났으면 하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저는 내일 일어났으면 하는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늦잠 자고 뭐 이런 걸 상상하지 않을까요? 미래, 내일 일어났으면 하는 미래? 자세히 떠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오실 분들은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직접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문나잇 오늘은 그룹 오메가X와 별난 캠프 떠나봅니다. 완전체로는요 처음 놀러 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아주 북적북적 할 것 같아요. 그럼 밖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요 얼른 안으로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점심 어택의 호스트 GOD의 데니 호영입니다. 네이버 나우 앱을 다운받고 팔로우하면 방송 전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이버 나우. 우린 지금 떠나야만 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수많은 세 번이라는 게 마냥 아쉬울 뿐이야. 난 매일매일 보고 싶은 문화 스튜디오 문화. 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지금 당장 Right now 캠핑하러 가볼까요? 문나잇 별난 캠프, 오늘의 캠퍼를 소개합니다. 일단 오늘 오실 이분들과 캠핑을 간다면 일단 최소 버스 한 대는 대절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1명의 실력파 아이돌 오메가X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OMEX 안녕하세요. 오메가X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한 분씩 카메라랑 아이컨택을 하면서 개인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부터 갈까요? 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귀염둥이 마티형 재한입니다. 네, 다들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 안 하는데, 다들 이거, 인정한가요? 인정, 이번 앨범은 귀염둥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의 진짜 귀염둥이 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최종, 진짜 네, 최종.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메가X의 젠 형보다 더하기 3 귀여운 혁이라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아, 이번엔 약간 큐트 컨셉인가 봐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에서 조금 상큼하게 귀여운 비자. 지금 틀었어. 한쪽을 틀었어요.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량 큐티로 돌아온 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오렌지 한겸입니다. 와,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량 큐티 섹시 풍성껌 세빈입니다. 풍성껌 세빈이었구나. 풍성껌, 오, 풍성껌 좋습니다. 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 새콤달콤 복숭아 케빈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진짜 마지막 분이 제일 기대돼요.
제이씨. 자, 또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오메가엑스 진짜 막둥이 귀염둥이 해찬입니다. 와, 귀여워. 왜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네, 다음 분이요. 덕분에 살았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남자 원조 청량남 김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원조.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분입니다. 와, 야, 너대로 해. 나대로? 안녕하세요, 오메가엑스 재현입니다. 와, 부담감이 느껴져요, 저 인사에서. 아, 좋습니다. 자, 일단 11분 모두 출석 완료했습니다. 네. 자, 일단 몇 번 오시긴 했는데 이렇게 완전체로 온 건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다인원 그룹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의지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가 캠핑장이에요. 이번에 이제 시즌2가 캠핑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캠핑 좋아하세요? 엄청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가보신 분? 저좀 오래됐어요. 근데 한 가본 분 그래 많네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뭐 텐트? 텐트. 네. 그럼 아니면은 뭐 그 글램핑. 아, 글램핑이었어요. 글램핑. 글램핑 아니면 또 캠핑카. 캠핑카는 조금 많이 다들 두렵죠. 두렵기도 하죠. 그때 근데 어렸을 때 대부분 텐트나 이게 또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옆에 아이스박스 있죠. 네. 거기 이제 물이 있는데 또 물 뭐 드실 분들은 드셔도 여실 수 있으시죠? 네. 에이, 설마. 네네네. 아, 네. 지금 바로 나눠드리면 될까요? 아, 뭐 드실 분들은 저는 그 보리요. 보리요. 네. 보리? 오늘 오늘은 얼음이 담긴 곳인가요? 네, 얼음. 원래 얼음이 안 담겨 있어요. 아, 정말요? 얼음을 드릴까요? 최초예요, 최초. 저는 그거 주세요. 최초로 얼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음까지. 저를 위해서요? 네.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이 왜 얼음이 없이 안 시원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오늘 처음 이제 완전체로 오셔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해, 시원해.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해요? 네. 진짜? 다행입니다. 아니 지금 드셔도 돼요. 아니 물도 잠깐만요. 이거 혹시 블랙버리 왜 나우물이 아니에요? 원래 나우물이거든요? 음료수가 많다. 뭐예요? 원래는 나우물인데 이것도 처음이에요. 또 대박, 여러 가지로. 감동이네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파이팅 하라는 의미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시 뭐 캠핑 얘기를 돌아가자면 네.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가게 되면은 버스 한 대를 대절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승용차로 또 몇 대가 갈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차는 그럼 어떻게 타고 다니세요? 저희 카니발 두 대로 두 대로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좀 비좁지 않나요? 네, 좀 비좁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남자분들이니까 네. 또 이게 더 비좁게 느껴질 텐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은데. 다섯 명 차는 괜찮은데 이제 6명은 그렇죠. 맨 그렇죠. 뒤에 있는 조그만 네. 자리를 펴야 돼요. 그 자리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자리를 이제 정하는 뭐 기준이 있나요? 아, 저희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아, 자리가 무조건. 네. 일찍 나와서 일찍 좋은 자리를 타면 아, 맞아요. 본인이 타고 싶은 자리를 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주 늦게 나오는 분이 있나요? 형이 정말 많아요. 오늘 제니. 오늘 세빈이 형 그 저희가 네. 8시 픽업이었는데 8시 알람 울리는 거 제가 깨웠어요. 우와. 와. 와, SB 너무 싫어. 7시 50분에 맞춰 놨었는데. 네. 그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이상한데. 예찬이가 깨웠어요. 못 들은 거예요, 제가. 뭐 어제 할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 막 과제도 해야 되고 막 네 여기까지 변명 잘 들었고요. 네 일단 뭐 50분 맞춰놓은 것도 이상하죠. 네, 아, 여튼 뭐 이렇게 바쁜 또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또 캠핑 같은 데 가면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힐링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못 본 사이에 오메가 X에게 좋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재한 씨, 예찬 씨 웹드라마 소년을 위로해줘 첫 주연을 맡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일단 드라마는 뭐 다 찍은 건가요? 이제 내일 이제 촬영이 종료됩니다. 이제 끝나요?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네. 근데 그러면 좀 일찍부터 찍었겠네요.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되게 빨리 이렇게 찍어야 되는 지금 어디까지 시기라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네. 거예요. 아직 컨버를 못 받았어요. 당황했다. 아니, 촬영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네, 촬영 이미 끝났고요. 네. 네.
거의 그건 되는 거잖아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네. 촬영은 끝났고 이제 네. 저희도 드라마가 예쁘게 잘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중이죠. 아무래도 이게 뭐 풀본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나올 때까지. 그러면 소년을 위로해주는 어떤 드라마인가요? 네, 우선 그 잠깐 왜 여기 눈치 봐요? 왜 재한 씨 눈치를 계속 봐요? 카메라는 앞에서 잡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대충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주연이 두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연별로 캐릭터별로 네. 되게 스토리가 다르게 네, 전개가 돼요. 각자 다른 너무 다른 입장이어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은 캐릭터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첫인상은 되게 사이코패스 같다, 소시오패스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어쩔 때 엄청 웃고 혼자 있을 때 또 되게 우울하고 아 극단적이구나. 네, 어렸을 때 막 사고로 인해서 네. 이제 그런 이렇게 성격이 네. 그런 성격을 가진 채로 살다가 이제 저기 있는 네. 이제 상대 배역을 만나가지고 만나서 조금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바뀌는군요. 네, 마음을 열 줄 알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치유를 받는. 네. 또 재현 씨는요? 아,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양궁만 하면서 양궁 특기생으로 네.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양궁을 하면서 살았는데 네. 이제 사실 알고 보니 양궁이 두려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태연 역을 맡은 예찬이를 만나면서 네. 뭔가 목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되게 좋은 시너지가 네. 되는 배우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를 위해 또 준비한 게 이제 그 양궁 연습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했나요? 그럼 지금 막 출전해도 되는? 막 텐 이렇게. 자신은 있는데 네, 다음에 이제 양궁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네. 한번 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 분들이 이제 하는 맞아. 저희 팀도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지게 이제 딱 렌즈에 네. 딱 진짜 딱 깨부수는 아 자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또 멤버 한겸 씨가 OST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미리 작품을 보고 만드신 건가요? 이게 원작이 웹툰이어가지고 네. 그 웹툰도 많이 보고 대본도 재한이 형이랑 예찬이 거 많이 보면서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노래랑 가사를 만들까 하다가 네. 만들어서 이제 제작사님들한테 보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예찬 아니 누구야 재한이 형이랑 휘찬이가 네. 이제 듀엣곡으로 이렇게 잘 불러줘서 너무 좋은 곡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좋은 대박이다.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요 소소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요. 어떤 거예요? 자요. 저 이번에 정규 앨범의 작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게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 그게 시작으로 그게 잘 되면 이제 앞으로 쭉 이제 모든 작사에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잘한 것 같나요? 네, 너무 이뻐요 너무 가사가. 네, 아 맞아. 진짜요? 네. 그 마음 그 가사를 읽어보면 네.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진짜로 그래서 축하를 해야겠죠. 오메가X의 첫 정규 앨범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첫 정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플랜카드도 걸어봤고 자 미니 앨범을 발매하다가 첫 정규 앨범이잖아요. 총 네. 13곡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네. 곡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네. 준비 기간이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준비를 하게 된 건가요? 저희가 러밀라이크 전 앨범인 러밀라이크 활동이 끝날 때쯤 아 바로 네 이제 같이 준비를 들어갔고요. 네. 사실 곡 작업은 그 전부터 계속 틈틈이. 이제 네, 틈틈이 멤버들이랑 하고 있었고 네. 진짜 직전까지 앨범 발매 직전까지 계속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와, 근데 진짜 이게 13곡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13곡뿐만 아니라 이 곡들과 싸우는 곡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맞아요. 또 탈락된 맞아요. 곡도 있고 맞아요. 그만큼 정규는 그냥 당연히 뭐 미니 앨범이나 싱글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규는 좀 마음이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 게 달라졌다거나 혹은 이런 점을 조금 더 연습했다 뭐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있는데 네. 제가 Love Me Like 앨범의 전화요라는 곡을 이제 쓰면서 멤버들을 디렉을 봤는데 그때 네. 좀 많이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재한이 형도 작곡
작곡을 하시고 디렉을 보시는데 네. 재한이 형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마음속으로 정리도 많이 하고 어떻게 디렉을 봐야겠다 이제 공에 쓰면서 네. 이번 앨범에 디렉을 좀 전부다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아, 좀 업그레이드 됐다. 네. 오. 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뛰어넘을 순 없잖아요. 또 그렇게 뛰어넘으면은 탄탄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성장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메가X의 첫 정규 앨범 어떤 앨범인지 궁금한데요. 자랑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오! 네. 네, 오메가X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낙서는 이제 낙이 즐길 낙 음악 악자여서 네. 저희가 정말 즐겁게 쓴 곡들로 수록돼 있는데 영어 이름이 Story Written in Music이에요. 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Story Written in Music. 오, 예!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 음악에 쓰여진 저희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네. 저희가 수록곡에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고 네. 심지어 이제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재한이 형이 쓴 플레이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희노애락을 정말 이렇게 꽉꽉 채워 담은 그런 앨범이니까 한 곡 한 곡 소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